엄마 사주를 보자니 엄마는 한 가정 못 지키고 두 가정도 힘든 사주예요. 엄마 사주가 그래서 이혼을 했어야 되는 사주고 엄마도 성격이 보통이 넘은 사주예요. 나 깐깐한 사주고 예민한 사주고 그죠? 누구를 맞춰주고는 못 사는 사주예요. 남이 나를 맞춰주면은 따라가는 흉내는 해도 내가 남을 따라가서는 절대 못 사는 사주야. 내 먼저 내 주장이 먼저 앞서야 되고 이렇게 배려가 조금 약해. 엄마는 배려심이나 남을 이해하는 거나 그게 조금 약해. 속으로는 있어도 겉으로 이렇게 못한다고 엄마는. 응? 나이가 먹었을 때좀 덜한데. 응?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는 또 어떻게 보면은 크게 남편이라 남편의 자리지. 응, 이게 좀 부족하다고 보셔야 돼.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남자 있죠? 남자 있는데 그 남자도 마찬가지야. 엄마를 많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내가 봤을 때. 안 그랬었는데. 응? 한다고는 하는데 응. 좀 못마땅하잖아, 엄마가. 맞아. 부족하잖아. 요즘에 들어서 특히 그죠? 안 그랬었는데 요즘에 들어서. 그죠? 아, 처음에 어떤 사람이고 다 그래지. 근데, 어? 이, 지금, 왜 그러냐면 엄마가 아까 말했잖아. 1부 종사 못하고 2부 종사 못하는 사주라고. 응? 사주가 그래 놓으니까 엄마가 어느 시점이 되잖아. 만나고 해온 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거 지나가면은 시들시들해진다고. 그래진다고. 그래서 내 옆에 남편자가, 제가 엄마 사주가, 그런다고. 그래 놓으니까 만족하지를 못해요. 상대한테 만족하지를 못하고 또 상대가 뭐를 하는 것도 서운하고 잘 삐쳐. 이제 그때부터는 엄마가 서운해해. 왜 이해를 못 해주지? 왜 이러지? 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엄마가 원체 날카로운 사주잖아. 날카로우고 예민하잖아. 그냥 뭐를 그냥 허투루허투루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맞아. 뭔가 정확하게 해야 되고. 뭐 답을 들어도 완전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 엄마가. 그래 놓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상대가 쫓아오기가 힘든 거야. 그걸 다 맞춰줘야 되니까. 엄마하고 다툼이 없으려고 그러면 그걸 맞춰줘야 되고. 근데 지금 만나는 상대가 그냥 뭐 순하고 착하고 이러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 사람도 내가 봤을 땐 고집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마가 삐그덕, 찌그덕 소리가 나는 거야. 안 그랬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냥 싹 그냥 응? 제가 그런다고. 아프고 나서 공황장애가 응. 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질르다가 그냥 저 요만치 말다툼도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질러 내가 공격으로 나가니까 지금 그게 와서 그러니까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엄마 잘못이죠. 엄마의 지금 엄마가 몸이 아프고 몸 상태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뭐 이러기는. 원인은 그게 말을 잘못해서 내가 이제 그렇지. 이렇게 엄마는 지금 그렇게 상대가 그래서라고 엄마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상대에서는 엄마가 너무 내가 예민해지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요. 그 친구는 내가 안 그래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저게 왠지 대화를 하니까 이제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알더라. 그래서 그거는 조금 힘들다. 엄마가 조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고 일단은 엄마가 몸이 지금 안 좋으니까 짜증이 많이 났으니까 쓰니까 그러는데 그거를 조금 엄마가 건강을 먼저 챙기든지 이래야 돼. 다른 데 신경 쓰는 지금 건강 것보다. 챙기는 거지. 그렇게 하셔야 아니, 된다. 딴 사람은 안 나타나겠어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안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나타나겠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래도 못 맞춰? 엄마 못 맞춰줘요. 못 맞춰줘요. 그럼요. 못 맞춰줘요. 이 엄마가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봐. 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쳐봐봐.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있는 사람하고 잘하세요. 여태까지 글쎄 다른 거 갖고 말을 안 했어요. 제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얘기했다가 이제 틀어버렸어요. 내가 힘들어지니까 내가 이제 이것 때문에 삶이 쉬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 말 끝에 이렇게 돼갖고 내가 이게 확 오더라고. 성격이 더 예민하잖아. 저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좀 확실히 더 예민하게. 이렇게 다른 그렇게 이제 사람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는 이제 나한테 이러니까 나 솔직히 안 쳐다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서 내가 딱안 봤었어. 내 승진은 날안 보거든.
지가 와서 이제 빌고 막 이제 하니까 내가 그냥 많은 건데. 그래서 아, 내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금전 때문에 그러지 뭐.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응? 금전 그래서 때문에. 내가 딴 사람 나타나려나. 나는 다른 거 없어. 뭐 아니, 그렇게 볼 것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땐 엄마가 지금 남자 문제 같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엄마가 지금. 그냥 내가 이렇게 해면 그냥 꾸준히 지나가고 있어요. 그 네. 사람하고. 그냥 지금 있는 사람하고 엄마 65이에요. 지금 65인데, 엄마가 또딱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엄마 예민한 성격에 엄마 딱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얘는 무슨 어떻게 들었어 우리 친구 누구요? 이 친구 말이야 지금요? 20몇 그래도 이 사람은 계속 맞춰주잖아. 맞춰주잖아,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엄마가, 엄마는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활동도 못하고, 내가 쓰는 가락은 있고, 어? 해야 되는데, 금전도 말리고, 어? 이 사람이 퐁퐁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엄마가 이 사람이 막 미워지는 거지. 결국은 금전이지, 금전.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그죠? 애들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살았는데 나중에는 그렇잖아 애들 부담시키는 게 나는 싫어서 그렇죠. 나한테 근데, 그걸 마음을 알고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괜찮겠나 어쨌나 그럼 내가 이해를 하지 나는 내가 그냥 이 도와주건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이 엄마에 대한 어떤 마음이, 아우, 나는 뭐, 돈 주라 그러는데 돈도 싫고, 내가 지가지껏 만나 뭐, 이런 마음이 없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래도 고집은 있고 착해. 그렇게 그냥 만나셔. 다른 사람 뭐, 엄마 없어요. 없어요. 예, 괜찮겠어요. 괜찮으니까, 그냥 엄마 그냥, 나이도 있잖아. 나이도 있고,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하고 엄마가 그냥 길게 오래 보고, 오래 돼. 길게 보고 그냥 가세요. 남편 겸, 남자친구 겸, 내 친구겠지. 옆에, 그렇지, 옆에 있는 사람이고, 나한테 좀, 나 옆에서 도와주는 내 벗이고, 내 옆에 내가 기댈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그러지는 않아. 엄마가 문제지,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는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잘해요. 하긴 지금도 원래 잘하기는 잘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다른 원래 사람은 잘하지. 엄마 들어오지도 않고, 엄마가 또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승질이 나는 돈 받는 것도 솔직히 성격이 싫은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해줄 내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성격인데 이걸 이렇게 하려니까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막 쓰던 가락이 있는데 못 써서 그러잖아. 성질이 그러니까, 나네. 그런 사람 없으니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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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안 시킬 것 같아. 없으니까 그냥 이 양반 잘 만나시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엄마가 조금. 에휴, 징그러워. 그래서 어떻게 해? 선생님한테 그래도 어떻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없어. 없다고. 아니 뭐 순자만 그렇게 해서 잘 된다 뭐냐 난딴건 없지 그래, 그냥, 그, 내 애기 보고 이렇게 있어. 안 돼, 우리 없어. 순자 그래. 아들도 잘 되고 있어 네. 우리 아들도 괜찮아. GT 멋있냐면 둘이거든. 큰애는 42인데 잔나비티. 괜찮겠어 이따. 자식들은 괜찮네. 아무딱지네. 애들이 다 착해. 내 자식이라 그런 게 아무딱지다고. 뭔가 하는 거는 딱 근성 있이 한다고. 그래서 나는 애들 때문에 사는 거지. 아니면 내가 못 살지. 그러니까 그냥 자식 보고 그렇게 하고 뭐 자식한테 기대 살라는 건 아이 그래서 아니지만 나는 안 기댈라니까. 그래 우리 내가 이제 수술하고부터 작은 애가 여태까지 나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 친구는 그냥 그리려니 하고 그냥 이래려고만 해. 나는 여기서 내가 그래서 이제 하다가 대화로 얘기하세요. 얘기하면 그냥 막다 알았어. 도와주고. 나도 너무 늦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아시겠죠? 네. 네, 뭐 비밀 얘기하는 거지. 감사합니다. 똑딱똑딱.